네, 녹화가 되고 있죠? 네, 오늘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책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을 갖고 왔어요. How라고 시작을 하죠. 좀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아침에 읽기에 좀 편안할 것 같더라고요. 이 얘가 좀 재밌는 얘들이 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강미라라는 분이 한국 분이네요. 책을 지었고 출판사는 가디언이라는 출판사네요.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좀 보기 편하게 좀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되겠네요. 혁신 기업들의 경영 지표를 통해 드러난 성장 원동력과 석학들이 제시한 최신 경영 트렌드를 조사하여 심층 분석한 현장 보고서이다. 이거 약간 보고서 형식인가 보네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3초에 하나씩 팔리는 바비 인형의 신화. 한순간의 선택으로 몰락의 길을 걸은 소니의 사례,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선한 히트를 만들어낸 봉지 칵테일에 이르기까지, 봉지 칵테일 저는 처음 듣는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통해 추출한 강력한 통찰과 성장 체질을 갖춘 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다. 굉장히 된소리가 많은 문장이네요. 읽다가 지금 몇 번을 버벅거렸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기 번역을 하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이분이 직접 쓴 책이겠죠? 저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3일 아카데미 대표이고 3일 PwC 컨설팅에서의 오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3일 아카데미를 맡았다고 하네요. 컨설팅 회사 사장님이시네. 이후 3일 아카데미를 창의, 소통, 감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 가장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여러 가지 예를 보면서 이분이 자기 회사를 지금 너무 빡빡하죠? 화면이 지금 잠시만요. 자기 회사를 그런 식으로 탈바꿈 시킨 것 같아요. 가장 좋은 회사로. 근데 이게 뭐 사장의 생각인지, 직원의 생각인지, 이건 뭐알수 없는 거지.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쇼트 서머리 한번 볼까요?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다. 자고 일어나면 트렌드가 바뀌고 비즈니스 곳곳에서 예측 못한 혁신이 일어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로운 네트워크 세상, 즉 유비쿼터스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남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사물 인터넷, 이거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에 주목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또 어떤가? 이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면서 빅브라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요즘엔 얘기가 빅브라더란 얘기가 조금 줄어들긴 했네요. 뭐 정치적으로 줄어들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네. 빅데이터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특정 분야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은 것이다.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는 것인 거죠. 이는 우리 주변에 나날이 쌓여가는 거대한 데이터가 더는 저장 매체에만 낭비하는 쓰레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답을 찾지 못한 온갖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열어주었다. 앞으로 언제 어떤 변화가 닥쳐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즉, 과거처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앞만 보고 빠르게 나아가는 속도 경쟁만으로는 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그런 빅데이터들이 쏟아져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레기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적인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제 제목에 대해서 나오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유자재로 프로세스를 가지고 놀수 있는 창의력,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람 또는 조직이 필요하다. 역으로 성공한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그대로 베낀 프로세스로는 단기적인 성과만 있을 뿐 미래가 없다. 요즘 기업의 상황들을 보며 기업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우리의 뇌는 벼랑 끝에 섰을 때 새로운 생각을 떠올린다. 익숙한 상황에서는 철저히 기존의 회로만을 사용하지만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벗어나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바로 벼랑에 서 있는 지금이 출발점이 될수 있다. 예전에도 기업들은 벼랑에 서 있지 않았을까요? 항상 그런 느낌인데?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빠른 성과를 추구하는 효율 만능 패러다임에서 탈피해 고유한 가치와 창의성, 그리고 개방을 추구하는 창조 패러다임으로 옮겨감으로써 기회포착에 강한 기업, 성장 체질을 갖춘 기업으로 탄생하기를 바란다. 본인의 회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앞에 뭐라고 얘기했지? 3.1 아카데미를 창의 소통 감성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조직, 가장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어쨌든 본인의 자화자찬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회사를 탈바꿈 시켰다고. 차례를 볼까요? 챕터 1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챕터 2에서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챕터 3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점점 이제 미래로 가고 있죠. 챕터 4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쭉 앞으로 가고 있네요. 챕터 1. 이 책은 책이 조금 오래된 책이네요. 2014년도네요. 지금까지 한 책들은 2017년도, 16년도 책들인데, 뭐 2014년도 뭐 이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지난 책이라고 볼수 있네요. 근데 뭐 이런 책들은 뭐 특별한 부분이 아닌 이상은 지나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챕터 1,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상한 놈들의 반란. 김지훈 감독의 액션 활극,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는, 그러니까 얘가 좀 옛날이네? 깔깔이의 고글, 비행 모자를 쓴 이상한 놈이 등장한다. 송강호가 연기를 했었죠? 좋은 놈과 나쁜 놈 사이에서 보물 지도를 두고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는 이상한 놈은 어설픈 생김새와 행동으로 애초에 다른 두 놈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도대체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요상한 옷차림을 한 이상한 놈은 하는 말마다 듣는 사람을 속 터지게 하고 하는 행동마다 어설프기 짝이 없다. 도망가다가 다른 두 놈에게 잡히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어설픈 탈출 계획은 실패하기 일쑤다. 그런데 어설픈 이상한 놈에게 방심한 것일까? 아니면 이상한 놈이 사실은 상당한 실력자였던 것일까? 영화 속에서 제일 빨리 죽을 것 같았던 이상한 놈은 절제절명의 순간마다 기지를 발휘해 목숨을 부지하고 종국에는 지도의 주인이 된다. 아, 마지막에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영화 속 이상한 놈처럼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괴짜라 놀림을 받곤 한다. 하지만 그 이상한 놈이 손가락질을 딛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스티브 잡스는 필수 과목 대신 듣고 싶은 과목 수업에만 들어가다 학교를 자퇴했고, 아인슈타인은 어느 학교에 가나 부적응자 소리를 듣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던 그들의 비범함은 시대의 한 획을 그었다. 저는 이런 비범한 사람들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데, 꼭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좀 주는 비범한 사람들이 많아요. 심시티의 성공이 말해주는 것. 천재 개발자로 불리는 윌 라이트는 1960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다. 9살이 되던 해 아버지를 잃고 시골로 내려가 살았는데, 이 때문인지 그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조용히 구석에서 책만 읽고 있어 주변에서는 그를 괴짜 혹은 거인이라 불렀다. 그만큼 윌 라이트는 이상한 소년이었다. 그는 유년 시절 몬테소리 학교에 다녔다. 몬테소리 교육은 훗날 그가 게임, 심시티, 심즈, 그리고 스포어를 창조하게 한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심시티와 심즈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나뭇가지와 생활도구, 갖가지 장난감을 활용한 교육과정 속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사물의 원리를 탐구하고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심시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볼까요? 심시티가 어떤 게임인지? 심시티라고 찍으니까 봅시다. 도시를 만들어가는 게임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도시 경영 게임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도시를 쭉 만들어가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심즈도 비슷한 건가요? 청년이 된윌 라이트는 198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큰 충격을 받는다. 이 게임은 이름 그대로 비행기 조정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시뮬레이터인데, 컴퓨터와 공학에 미쳐 있었던 그에게 그렇게 흥미진진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이 게임에 푹 빠지게 됐고, 동시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정체가 게임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 후, 윌 라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 착안한 첫 게임, 반겔링만의 습격을 구상했다.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뭐, 반겔링만의 습격인 거 보니까, 반겔링이라는 그 만을 습격하는 어떤 그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인 것 같아요. 1984년 윌 라이트의 처녀작인 반겔링만의 습격이 완성되었다. 이 게임은 유통업체 브로더번드를 통해 출시되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무려 75만 장이나 판매되며 히트를 쳤다.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셈이다. 윌 라이트는 반겔링만의 습격을 통해 여러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장난감, 컴퓨터, 기계 등에 미쳐 살았던 자신의 과거가 문득 생각났고, 이런 과정에서의 경험이나 즐거움을 혼자가 아닌 여럿과 공유하고 싶었다. 이미 첫 게임의 성공적인 출시로 자신감을 얻었던 윌 라이트는 게임을 활용하면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에게는 당시 어떤 게임이 유행이고 또 어떤 문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세상과 공유하고 싶었고, 여기에 적합한 게임을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세상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게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반겔링만의 습격을 제작할 당시 이미 있었다. 윌 라이트는 게임의 배경을 구상하기 위해 직접 헬기를 타고 섬을 돌았는데, 오,
멋지네요. 헬기를 타고 섬을 돌았어요. 게임 구상을 위해서. 하늘에서 바라본 지상의 전경은 마치 어린 시절 학교에서 가지고 놀던 장난감 같았다. 손으로 만지면 잡힐 것 같은 느낌. 바로 여기서 윌라이트는 이걸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수 있을까라는 기발한 상상을 했다. 세상을 바꾼 심시티는 바로 이런 독특한 발상에서 시작됐다. 윌라이트는 하늘에서 본 세상은 곧 심시티의 아이디어에 기반이 되었다. 어떤 그런 그 헬기를 타고 그 섬을 돌았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심시티를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이네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 뭐 커서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 게임들은 파괴와 경쟁을 기반으로 상대방을 깨부수면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방식이었다. 윌라이트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보기로 했다. 파괴와 경쟁이 아닌 창조와 건설이 기반이 되는 도시 설계 게임을 구상한 것이다. 대단하네요, 진짜. 예전 게임들은 다 모든 걸 파괴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다 이기고 파괴하고 밟고 올라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서 창조와 건설로 이 도시를 경영을 했을 때, 다음판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는 곧바로 게임 개발에 돌입했다. 플레이어가 시장이 되어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스토리는, 아, 시장이 돼서 도시를 경영하는 거구나. 스토리는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것이었다.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들떠있던 윌 라이트는 게임 유통사를 찾아 새 게임을 선보였다. 그런데 이 혁신적인 게임은 유통사 직원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 직원들은 도대체 이 게임은 언제 끝나나? 라고 물어봤다. 이기고 지는 것도 없고 그냥 건물만 내리짓고 있으니 게임 같지 않다며 유통사는 난색을 표했다. 그 이후 다른 유통사들을 만났지만 반응은 한결같았다. 어떤 유통사도 그의 게임을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 이것도 게임이냐며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다. 근데 요즘에 이런 게임 많아요. 뭐, 그 집을 짓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은 고양이 밥 주는 거, 계속 밥을 줘. 나는 솔직히 그 게임이 무슨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들 밥을 주고 계속 키운대요. 밥을 안 주면 걔네들이 이제, 저기, 울다가 죽는진 잘 모르겠어. 아마 아사 되겠죠. 그래서 계속 들어가서 밥을 줘야 돼. 되게 재미가 있나요? 도시 경영은 좀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대로 끝날 것 같았던 심시티의 운명은 윌 라이트가 맥시스 공동 창업자 제프 브라운을 만나면서 달라졌다. 뜻이 맞은 두 사람은 5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심시티를 재정비했다. 결과는 올라왔다. 5년을 개발을 했대요. 와. 심시티는 게임스컴 등 각종 게임 시상식에서 24개의 상을 휩쓸며 최고의 상품으로 등극했다. 심지어 자연재해, 건물 설계, 주민복지, 경제적 상황 등 도시 하나를 통째로 경영하는 게임 방식은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다.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심시티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것은 이상한 게임이었다. 당시 각광받는 게임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화끈한 액션도, 짜릿한 파괴도 없었으니 이게 뭐야? 라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파괴의 패러다임에서 창조의 패러다임으로 발상을 전환한 심시티는 혁신이 되었다. 한마디로 이상한 놈이 승리한 것이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 남들과 달리 유별나게 행동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남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어쩌면 보편적인 것만 추구하며 손해보는 것을 꺼리는 무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하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보다는 모난돌이 성공한다라는 표현이 더 자주 통한다.
고난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고난돌이 주변에 있다고 정으로 때릴 필요도 없다. 바야흐로 모난돌들이 혁신을 일으키고 그들의 참신한 발상이 미래를 밝히는 시대다. 아, 이게 말은 참 좋은데 실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힘들긴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발전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근데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을 지금 현재 내가 옆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일이죠. 챕터 2,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내일을 위한 협상. 협상의 승자는 누구? 1914년 7월 28일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세계 전쟁으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세르비아는 아직도 지금 굉장한 내전을 겪고 있는 곳이죠. 이 전쟁으로 무려 9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폭력이 난무하면서 무고한 희생자들이 속출했다. 전쟁이 4년 4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세계 권력 지도 또한 천천히 변해갔다. 러시아에서는 군주제가 붕괴되고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며 공화국이 세워졌다. 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함으로써 수많은 군수 물자와 재정이 연합군에 지원되었다. 이로써 전쟁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이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런 군수 물자들을 팔아먹고 다시 또 이제 부를 축적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죠. 1918년 끝까지 버티던 독일이 마침내 항복하면서 제1차 세계 대전은 종결되었다. 1919년 1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합군과 패전국 독일 사이에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조약은 패전국 독일에 대해 철저히 보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약에 따라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모두 잃었고, 본국의 알자스와 로렌을 프랑스에 반환하였을 뿐 아니라 벨기에,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의 각각 일부 영토를 할애함으로써 인구 15%와 영토의 10%를 잃었다. 패전국은 이렇게 잃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그렇게 잃는 게 많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한 독일의 전쟁의 책임을 물어 연합국에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고 엄격한 군비 제한이 부과되었다. 육군 병력은 10만 명 이내, 해군의 군함 보유량은 10만 톤 이내로 제한했으며, 참모본부 의무 병역 제도가 폐지되었고, 잠수함의 보유도 금지되었다. 육해군의 무장에 대해서도 엄한 제한과 감시를 받았다. 이로써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는 독일은 완전히 난관에 빠지게 되었다. 독일과 승전국들의 표정은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뺏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것을 빼앗은 승전국은 그제야 만족한 듯 돌아갔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무자비한 베르사유 조약은 결코 조약이라고 할수 없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명명이라고 불렀다. 여기까지만 보면 승전국은 종전 협상에서 한치의 실수 없이 승리했다. 만일 독일이 멀리 우주로라도 이사를 갔다면 베르사유 조약은 승전국들의 완벽한 협상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뭐 다른 부분들이 있나 보네요. 하지만 이 승리는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갑자기 하지만 이걸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이번에 판결할 때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나 하고 다시 또 뒤집고 사람 굉장히 긴장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여기도 하지만 이 승리는 불행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듯 갈곳 없는 독일이 반격을 도모한 것이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승전국에 대한 분노는 점점 높아졌고 정치도 혼란스러웠다.
사람들은 전쟁만큼이나 괴로운 이 시기를 누군가는 끝내주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절박한 삶과 분노를 터뜨릴 출구가 필요했던 독일 사람들 앞에 히틀러가 나타났다. 이게 순서가 이렇네요. 아까 보면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가 나타나서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하게 된 거네요. 저도 이렇게 세계 역사를 잘 몰라서 이렇게 보니까 좀 신기하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진심으로 바랐다면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가야 했을까?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열을 올리기보다 양측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면 히틀러는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역사의 과정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다. 이 책에서는 어쨌든 베르사유 조약을 너무 한쪽 편으로 편향적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할 때 이제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다 추종했다. 뭐 그런 어떤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랜드 장군의 위대한 협상. 베르사유 조약이 있기 40여 년 전,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은 게티스버그 전투 후 사기가 꺾인 남부군을 몰아붙여 결국 애포메톡스 코트 하우스에서 남부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의 항복을 받아낸다. 이 저자는 어떤 그 사실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어떤 장소, 뭐 어떤 그런 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전쟁의 승자와 패자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이 기록된 그림을 보면 누가 승장이고 패장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얼핏 보면 제복에 긴 칼까지 찬 오른쪽의 백발 남성이 승장 같지만 사실 그 맞은편에 수수한 정장 차림에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사람이 북부군의 그랜트 장군이다. 그림이 있다고요? 한번 그림 찾아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뭐라고 찾으면 나올까? 그랜트. 이름이 율리시스 그랜트. 율리시스 그랜트. 뭐 동상이 있는 그림도 있고 협상에 관련된 그림은 바로 찾을 수는 없네요. 이걸 찾아낼 걸 그랬다. 시즈 그랜트와 그 상대편의 패장이 누구냐? 로버트 리. 구글에서 찾아볼까요? 네이버에서는 이런 검색어는 안 나오네. 오, 찾았다. 진짜네요. 하얗고 머리가, 저 화면에 보시면 머리가 하얗고, 긴 칼을 차고 있는 분이 그 로버트 리 장군이고, 좀 약간 왜소한 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 그랜트 장군인 것 같아요. 그림이 뭐 다른 또 그림이 있네요. 여기 둘이서 이제 앉아서 뭐 조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화면에
그림들도 있고, 네. 잘 보셨죠? 둘의 만남은 패장인 리 장군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전쟁 말기, 리 장군은 항복을 위해 만남을 요청했던 것이다. 그 당시 전쟁 후 패전한 수장은 죽음을 면치 못했다. 리 장군 역시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항복하는 자리에 나갔다. 그림에서 보이는 제복과 칼, 깨끗한 장화는 최소한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마지막을 맞이하려는 리 장군의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래서 좀더리 장군이 좀더 화려한 이유가 그거 같네요. 패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편 그랜트 장군보다 좀더 화려하게 하고 나간 것 같아요. 두 장군이 만난 자리에서 드디어 리 장군이 항복을 선언했다. 그는 패자로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침내 그랜트 장군이 리 장군에게 요구사항을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리 장군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단 하나의 조건이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시오. 패잔병들, 남무군 장교는 타고 온 말과 권총을 가져가도 좋소. 아, 권총까지. 위험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랜트는 굶주린 남북은 패잔병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것을 당부했다. 멋지네요. 승자의 여유죠, 이런 게. 무사히 돌아가라. 이 기이한 항복 조건에 리 장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목숨을 잃을 각오로 참석한 리 장군은 예상치 못한 그랜트 장군의 관대함에 감복했다. 그랜트의 요구대로 고향으로 돌아간 로버트 리 장군은 작은 대학에 학장을 지내며 여생을 마무리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옛 장교들이 그를 찾아와 북부군을 비난했지만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 또한 리 장군은 죽기 전까지 워싱턴 DC를 단한번 방문했는데 이는 그랜트 장군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아까 이름이 율리시즈 그랜트라고 치니까 대통령 이렇게 나왔군요. 몇대 대통령일까? 미국 18대 대통령이래요. 그래서 제목에 이런 게 있네요. 미국 18대 대통령이자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미국 18대 대통령이자 장군인 남북전쟁의 영웅 그랜트라고 했네요. 이런 관대함, 어떤 인격적으로 훌륭한 이런 점들이 아마 그를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싶네요. 제1차 세계대전과 남북전쟁 모두 승자와 패자가 명백히 갈린 전쟁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은 승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마음껏 누린 반면, 그랜트 장군은 승자의 권리보다 더큰 가치를 생각했다. 그랜트 장군이 지키려고 한 가치는 통합이다. 요즘에 정치적으로 뭐, 연정, 대통합, 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랜트 장군도 생각한 게 통합이네요. 전쟁이 끝났으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싸운 세월의 흔적을 조금씩 지워가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다. 베르사유 조약 이후 승자와 패자는 승리에 도취된 자와 복수를 꿈꾸는 자가 되었지만 굉장히 극과 극의 상태에 놓였다는 거죠. 남북전쟁이 끝난 후 승자와 패자는 통합을 이루려는 자와 그를 지지하는 자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가 된 셈이다. 근데 남북전쟁은 원래 하나였잖아요. 미국이라는 한 곳에서 이제 일어난 전쟁이고, 지금
그 1차 세계대전은 전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이해관계들이 이제 부딪히면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좀뭐 그걸로 인해서 이제 히틀러가 이제 새롭게 또 등장을 하고 하는 면들을 보면은 좀 몰아붙여도 너무 몰아붙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좋은 협상가란 협상의 의미는 계속 진화해 왔다.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는데 목적을 둔 분배적 협상에서 경제적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추구하는 통합적 협상. 마지막으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서로 감정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치 중심 협상으로 의미가 변화했다. 분배적 협상, 통합적 협상, 감정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가치 중심 협상으로 의미가 변화했다네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좋은 협상가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원하는 협상 결과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협상 결과는 물론 협상이 끝난 뒤 상대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렵죠. 더 중요한 것은 협상 상대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협상이 끝난 뒤 상대의 감정을 좋게 만들어 더 좋은 관계에 진전을 갖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다. 협상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는 적과 감정적으로 좋게 협상하기란 지극히 어렵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뺏거나 뺏길 수밖에 없는 협상이 끝나면 이 둘의 관계는 황폐 그 자체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은 논쟁이 되는 이슈에만 집중하기보다 이슈에 얽힌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을 둘러싼 모든 맥락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협상을 그저 조건과 숫자가 오가는 거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협상할 때 상대를 사람이 아닌 조건으로 대하면 자칫 협박이나 기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 보통은 얘기할 때 이런 기싸움을 하면서 밀고 나가잖아요. 그럴 경우 자본이나 회사의 규모, 알력을 행사해 당장에는 협상에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멀리 볼때 대외적인 신뢰나 평판이 한순간에 추락함으로써 더큰 손실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을 때 협상은 제대로 풀린다. 하수는 승리를 취하고 사람을 잃는 반면 고수는 승리를 넘기고 가치를 얻는다. 이것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더큰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1930년 프린스턴 대학의 어쨌든 한글로 써 있는 대로 읽을게요. 에이브러햄 플렉스너 원장은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프린스턴 대학 많이 들어본 대학이네요. 그래서 세계 곳곳의 유명 학자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도 그중 한 명이었다. 원장이 편지를 보냈다. 연봉을 얼마나 드리면 저희 학교로 오시겠습니까? 당시 독일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회신했다. 제가 그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3,000달러를 주십시오. 편지를 읽고 잠시 고민하던 플렉스너 원장은 이렇게 답장했다. 1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협상은 당연히 타결되었고,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 대학에 부임했다. 멋지네요. 제가 그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3,000달러를 주십시오. 상대방에게 생각할 기회를 준 거죠. 플렉스너 원장이 제안한 연봉은 세상 물정을 몰랐던 아인슈타인이 원하는 것보다 3배 이상 많았고, 당시 미국 교수들이 받는 평균 연봉인 7,000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1만 달러를 플렉스너 원장이 줬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협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인슈타인이 요구한 금액은 3,000달러였으며, 였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진짜 성공한 협상이다. 플렉스너 원장은 1만 달러로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마음을 사버렸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대학에 재직하면서 기념비적인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자 하버드대, 예일대, 미국 유수 명문 대학들이 그에게 엄청난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프린스턴 대학을 떠나지 않았다. 아인슈타인과 플렉스너 원장이 마음으로 이 책의 표현대로 어쨌든 그 가치, 감정적인 가치를 좀 서로 나눴던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협상은 계속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협상법이라 해도 실무에서 실행해보면 매번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협상법 책을 읽어도 실무는 좀 달라요. 협상 상황이나 상대가 변하며 수천억 달러짜리 대형 계약을 위한 비즈니스 협상이든 부부 간에 이루어지는 일상의 소소한 협상이든 모두 당사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 가치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을 거두기에 급급해서 사람을 잃으면 결국 인생이라는 협상에서 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상대방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 서로 만족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협상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급선무인 것을 잊지 말자. 얘기는 참 좋은데, 참 이걸 따르기가, 그리고 그때마다 많은 협상을 이제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우가 되는 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챕터 3, 챕터 3,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진짜를 찾는 방법. 끊임없이 왜? 라고 묻는 5살짜리 아이의 질문에서 조직이 배워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납득할 때까지 진짜 이유를 찾아서 왜? 라고 묻는 끈기다. 기업에 어떤 위기가 오든 간에 해결의 실마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단순한 곳에서 발견된다. 오티스 엘리베이터도 느린 속도를 어떻게 개선할까 해서 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보내는 시간을 지루해 하지?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게 되었다. 이 엘리베이터 거울 얘기는 굉장히 많죠. 많이 들은 얘네요.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게 너무 지루하니 속도를 좀 빨리 해달라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오티스 엘리베이터는 왜 사람들이 지루해할까라는 근본적인 부분을 파고든 거죠. 그래서 거울을 달자라고 된 거죠. 실제 거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 올라갈 때 거울도 보면서 좀 자기 이제 옷차림도 보고 채비를 하게 될수 있게 된 거죠. 매출이 떨어지고 고객 불만이 늘어나고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는 위기들은 모든 조직이 한 번씩은 겪는 일이다. 그런데 이때 매출 하락, 브랜드 인지도 추락, 신제품 기획 과제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본질적인 문제로 오해한다면 매출을 상승시키자라는 하나마나한 말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라고 묻는 끈기. 1996년 12월, CJ 제일제당은 서구화된 음식만이 패스트푸드화 될수 있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한국인의 주식인 쌀밥을 패스트푸드화한 제품을 내놓았다. 바로 햇반이다. 햇반 히트쳤죠, 진짜. 씻어 나온 쌀까지야 그렇다 쳐도 전자레인지에 몇분 돌리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밥은 혁신 그 자체였다. CJ 제일제당은 압력 밥솥으로 지은 밥과 비교해 햇반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간편하기까지 하니 시장에 내놓기만 해도 불티나게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출시된 이후에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1만 가정에서의 반응은 냉랭하기까지 했다. 그랬군요, 처음엔. CJ 제일제당은 왜?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생각보다 파급력이 높지 않은가? 왜 주부들이 햇반을 구매하는 것을 꺼려 하는가? 맛이 없어서? 햇반은 갓 지은
밥을 거의 완벽히 재현했다. 가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맛이 없어서 건강에 좋지 않아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나 방부제는 첨가하지 않았다. 아,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 제가 아는 사람이 햇반만 계속 먹었대요. 이제 과외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 집에 가서 아이와 함께 햇반을 계속 먹은 거죠. 한한달 먹으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죠. 그럼 다시 왜 주부들은 밥을 직접 짓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가?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주부라면 당연히 직접 지은 밥을 해주어야 하니까. 결국 햇반이 초기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은 이유는 게으르고 무책임해 보인다는 죄책감과 주부 자체가 편히 지내려고 밥도 안 한다라는 따가운 시선이 걱정돼서 주부들이 구입을 망설였기 때문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죠. 지금도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본질을 파악한 CJ 제일제당은 갓 지은 쌀밥을 그대로 재현한 기술력을 광고하기보다 엄마가 해주신 밥, 정성이 들어간 밥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주부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기로 결정했다. 아, 이미지를 새롭게 메이킹한 거죠. 그 결과 주부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스턴트 밥이 아닌 엄마가 해주신 밥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아, 참 이게 광고 효과다. 초반에 부진을 털고 새로운 식문화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매출이 떨어지는 건 그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 왜 매출이 떨어질까? 묻고 또 묻다 보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 문제를 쪼개라.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왜라고 끈기 있게 묻는 것 외에는 문제를 쪼개는 방법이 있다. 경영학에서 후자를 일컬어 MECE, 미시라고 한다. 미시 경제학.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작은, 이렇게 막 거시적으로 보지 않고 작은 부분을 보는 것. MECE란 문제를 구조화할 때 쓰는 방법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누락된 바 없이 문제를 쪼개는 것이다. 즉, 어떤 사물과 현상을 볼때 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한 뒤 중복되지 않게 분해하는 사고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간을 나눌 때 남녀라는 성별을 나누는 것이 미시이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와 자녀로 나누면 자녀도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셈이어서 미시라고 할수 없다. 또 인간을 노인과 아이로 나누면 그 사이 연령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누락이 발생하므로 이 역시 미시가 아니다. 이처럼 미시는 누락과 중복 없이 정보를 정리하는 사고방식이다. 또 미시에는 하나의 축으로 나누는 패턴과 여러 축을 조합해 나누는 패턴이 있다. 인간을 성별로만 가지고 나누면 남자와 여자가 된다. 여기에 30세 이상과 30세 미만을 조합하면 네 가지로 나눈다. 분해 축이 늘어나면 논점이 명확해지고 논점을 세분화하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분석할 때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석 기법이라고 하나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미시 분석 기법으로 나눠보자. 타깃 고객의 하루 혹은 한 달, 평생의 시간 등을 기준으로 분해할 수 있다. 예전에 그 라이프 시간, 라이프 스타일로 이 마케팅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유행했고 실제적으로 그게 적용이 다 됐죠. 분해 기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임의로 설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고객 경쟁이 치열한 통신사는 가입 전, 가입 중, 가입 후의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그에 맞는 마케팅을 할수 있다. 음원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출근 시간, 낮 시간, 퇴근 시간, 밤으로 하루를 쪼개 시간대별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고객군을 라이프 사이클이나 구매 활동, 프로세스 등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어떤 그 무드, 그 분위기별로 음악을 이렇게 쪼개기도 하죠. 왜? 라는 질문법이 이미 닥쳐온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목적이라면 미시 분석 기법은 변화무쌍한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에 훨씬 더 강하다.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을 선도할 목적이라면 미시 분석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제 예가 있네요. 한일전기. 예네요. 한일전기가 내놓은 초초 미풍 선풍기도 쪼개서 분해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한 사례다. 선풍기라면 이미 개발될 수 없을 만큼 시중에 수없이 다양한 제품이 출시된 포화시장이었다. 미풍부터 강풍까지 바람의 세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고 디지털화되어 가동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심지어 날개가 없는 선풍기까지 출시되었으니 선풍기의 진화는 더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렇죠. 위험하지 않은 날개 없는 선풍기까지 나왔잖아요. 하지만 일명 아기 선풍기라 불리는 초초미풍 선풍기는 선풍기 분야에서 또 다른 시장을 발견했다. 한일전기는 고객군을 미시 분석 기법으로 나누었다. 선풍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아기부터 노인 모든 세대를 아우른다. 따라서 분명 세대별로 서로 다른 기능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성인들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선풍기의 기능에 충분히 만족했다. 강풍과 회전, 시간 조절의 기능이 더운 여름을 나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얼음보다 체온 조절이 어려운 아기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덥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바람 세기였다. 사실 저도 미풍이 모르겠어요. 제가 쓰는 선풍기가 너무 옛날 거라 그런가? 미풍이 너무 세요. 초초 미풍 선풍기. 한일전기가 제일 첫 번째 광고를 하고 있어. 오, 진짜 그런 선풍기가 있어. 아기 바람으로 한여름 밤에도 숙면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모양은 선풍기랑 똑같아요. 초초미풍 선풍기는 나뭇잎이 살짝 흔들릴 정도의 실바람과, 이런 바람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 비슷한 세기에 0.65 마이크로 섹터인가요? 이거 어떻게 읽지? M하고 S, M 슬러시 S 이거. 미풍으로 작동이, 잠깐만요. 알약이 계속 광고하는 게 뜨네요. 작동이 가능했다. 이것이 장시간 선풍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체온 저하를 막아주는 세기였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최상의 제품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아기들은 온도가 일반 그 성인들보다 온도가 좀 높죠. 그래서 항상 약간 땀을 흘려요. 아기를 위한 선풍기라는 정의를 내리자 미풍뿐 아니라 잠든 아기를 깨우지 않는 저소음 기술까지 추가되었다. 이 선풍기는 아기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 완판에 완판을 거듭했다. 제가 아기가 없어서 몰랐구나. 더 나올 신제품 아이디어가 없어 보이던 선풍기 시장에서 미시 분석 기준을 고객의 연령대로 변경하자 전혀 새로운 선풍기가 탄생한 것이다. 제품의 차별화 정도가 낮아 경쟁이 치열했던 선풍기 시장에 한일전기는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말 그대로 레드 오션에서 블루 오션을 개척한 것이다. 레드 오션이란 블루 오션의 뜻은 대충 알고 계시죠? 여기에 그 읽으면서도 느껴지잖아요? 이미 포화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죠. 레드 오션 제가 찾아봤는데 이미 알려져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붉은 피를 흘려야 하는 경쟁 시장이 레드 오션이고요. 블루오션은 정말 많이 들어봤죠? 무경쟁 시장. 그래서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이 블루오션입니다. 어쨌든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을 한일전기가 이제 개척했다네요. 이와 비슷한 음악 사이트 멜론은 비 오는 날, 햇살 좋은 날, 안개 낀 날, 눈 오는 날, 이런 날씨와 장소 등을 기준으로 음악을 추천해 준다. 요즘에는 거의 음악 사이트들이 다 이렇게 하죠. 순위별로만 제공되던 음악이 다양한 기준으로 쪼개져서 제공되니 서비스 종류가 늘었다.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드라이브 하기에 좋은
이제 음악들만 모아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아니면 저기 잘 때, 이 듣기 좋은 음악들, 조용하고 이좀 분위기 있는 음악들, 이런 것들 자주 들어요. 만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작정을 하고 있다면 관심 있는 모든 현상을 미시 분석 기법으로 쪼개보자. 이미 나올 건다 나온 것처럼 보이는 시장에도 문은 있다. 챕터 4.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이제 챕터 4가 마지막이네요. 챕터 4가. 네. 당근과 채찍의 유효성. 당근과 채찍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우리의 감성적 측면이 코끼리라면 우리의 이성적 측면은 거기에 올라탄 기수인 셈이다. 아니 무슨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우리의 감성을 코끼리로 비유하자면 우리의 이성은 그 위에 올라탄, 코끼리 위에 올라탄 사람도 기수라고 하나요? 보통 말 위에 올라탄 걸 기수라고 하지 않나요? 이 조정하는 사람들을 다 기수라고 하는 것 같네요. 코끼리에 올라탄 기수가 고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리더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 고삐를 쥐고 있기 때문에 리더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기수의 통제력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수가 코끼리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이다. 우리 감성적인 부분이 좀더 크대요. 근데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른 거 아닌가? 진행 방향과 관련해 코끼리와 기수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언제나 코끼리가 이긴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 기분이 상하면 아무리 이성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해도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인식을 해요. 실제 맞는 것 같아요. 진행 방향과 관련해 코끼리와 기수가 의견치 불일치하면 코끼리가 이긴다 그랬죠? 기수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뉴욕대 스턴 경영 대학원 조너선 하이트는 조나단인가요? 조나단이죠? 하이트 교수는 코끼리와 기수의 모습을 통해 감성과 이성이 각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표현하고 있다. 코끼리와 기수는 종종 의견이 충돌하는데, 기수가 아무리 고삐를 당기고 채찍질을 해도 아주 잠깐 말을 들을 뿐, 결국 코끼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그렇겠죠.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잘 훈련시키면 코끼리가 그래도 기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쫓아오려고 이제 하지만, 실제 코끼리가 원하지 않으면 뭐 움직이지 않겠죠. 아주 영리한 것으로 알려진 코끼리는 자기 의지도 강하고 의사 표현도 분명하다. 힘이나 덩치는 물론이고 채찍이나 먹이로 움직이지 않으니 기수는 그저 코끼리의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도 이런 그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한번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강사와 부딪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못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만나도 어색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너무 심하게 싸워서. 이에 조너선 하이튼 교수는 코끼리와 기술을 각각 감성과 이성에 비유해 이성적 선택이 아무리 옳고 확고하더라도 감성을 자극하는 동기부여 여책이 없다면 선택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엔 코끼리와 기수를 부하 직원과 리더에 빗대어 보자. 리더는 자기가 생각한 방향으로 부하 직원들을 이끌고 싶어 한다. 채찍질도 하고 당근도 주면서 앞으로 가자고 코끼리를 살살 달래보지만 얼마쯤 가던 부하 직원들, 즉 코끼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거나 심하면 그 자리에 그냥 서버린다. 별다른 동기부여 없이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저도 중간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당근인가? 2007년 미국 뉴욕에서 공립학교의 수준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거금을 들여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대상은 공립학교 2천 곳에 재직 중인 교수 2만 명이었다. 교수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다네요. 뉴욕시는 이들에게 학생의 졸업률 목표를 달성했을 시 1인당
3,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출석률과 졸업률? 요즘에는 취업률까지 들어가던데? 뭐 2007년이니까 뭐이 정도의 실험이 가능하겠네요. 1인당 3,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답니다. 또한 목표의 75%만 달성해도 인센티브 총액의 절반인 1,500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경영자 출신의 뉴욕시장 마이크 블룸버그는 공립학교 교사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공립학교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실험을 제도로 정착시켜 더 많은 교사들에게 인센티브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실험이 시작된 지 4년 만인 2010년,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텐티브 제도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공립학교 수준을 끌어올리기는커녕 학생들의 성취도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실험 결과는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를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실상은 효과가 별로 없거나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학교에,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준다 그랬는데 학생들의 성취도를 떨어뜨렸대요. 그거에 대한 뭐 이유가 다음에 나올 줄 알았더니 다른 아마 책에는 나올 수 있겠는데 여기는 이제 요약본이라서 그 다음 얘기는 아직 없네요.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하네. 도요타는 일찌감치 당근과 채찍의 한계를 맛보고 제도를 개선했다. 사실 도요타는 성과주의를 다소 늦게 도입한 기업에 속한다. 제도 도입 초기 직원들은 자신의 능력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실무진들은 이제야 제대로 된 대우를 받겠다며 기뻐했다. 인센티브가 가져온 생기와 활력은 한동안 지속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도요타의 CEO는 인센티브 제도가 회사 전체를 망칠 것이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내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는 기대한 것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았고, 성과주의의 전형적인 문제점들이 조직 곳곳에 드러났다. 직원들 사이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팀워크는 무너졌다. 성과주의의 부분은 이게 있죠. 후임자에서 자신의 업무를 꼼꼼히 알려주던 도요타의 학습 조직 문화도 사라져 버렸다. 당연히 후임자에게 안 가르쳐 주겠죠. 인센티브를 위해서라면 후배도 선배도 모두 경쟁자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수직적이고 선후배 관계가 강했던 일본 전통 기업 문화도 분명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기술을 전수하고 협력하는 장점들까지 인센티브 제도와 수평적 조직 문화 신화에 휩쓸려 간 것이다. 직원들 사이에는 다툼이 자주 발생했고, 갑자기 선후배 관계가 무의미해지니 직원들도 혼란스러워했다. 도요타 경영진은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도요타가 선택한 해결안은 부하 직원 육성이라는 항목을 성과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부하 직원을 얼마나 잘 육성시키는가가 성과평가에 포함이 된대요. 자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선임자들에게 후배들을 양성하고 기술을 전수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직장 내 운동시설, 라운지, 사우나 등을 만들어 직원들이 다방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공간, 감성적인 공간,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사무실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직원들이 휴게실을 원하거든요. 근데 휴게실을 만들어줄 여건은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좀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간에서 할수 있는 대화들이 따로 있는 거니까요. 도요타가 기존의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도요타의 고유한 기술력도 제자리 걸음을 했을 것이다. 선배와 후배는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를 도우며 일하는 관계였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데 정해진 매뉴얼은 없었지만 자율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업무나 기술을 후배에게 성심껏 알려주었다. 후배의 업무에 의미 있는 피드백을 가장 빠르게 줄수 있는 사람도 경영진이나 관리자층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선배였다. 인센티브를 위해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선후배는 이제 하나의 팀이 되었다. 여전히 성과 평가 제도는 존재하지만 도요타의 동기부여책은 직원 개개인의 성과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함을 명확히 알려줬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 후배의 성과에 따라서 그 선배한테도 뭐 영향을 주는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 제도 같은 거 아니야? 그 아메 위에서 하는 밑에 사람이 팔면 그 위에 사람이 몇 프로를 갖고 가잖아요. 뭐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진 않겠죠? 뉴욕의 공립학교 교사와 도요타 직원들은 정해진 일만 반복하는 생산직 근무자가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죠. 교사가 단순하게 학생들한테 교육만 한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죠. 도요타의 직원들도 선배는 자신이 체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한 암묵적 지식부터 명시적 지식까지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스승의 역할을 맡고 있다.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 세계적인 경영석학 다니엘 핑크는 물질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 동기부여는 일부 생산직 직원들에게만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채택하는 이유는 시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죠. 지식과 돈만 있으면 시행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다루는 화이트 칼라의 업무에는 인센티브의 한계가 분명히 나타난다. 실제로 듀큐 대학의 댄 엘리 얼리 교수는 MIT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머리를 쓰는 업무에는 큰 액수의 보너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머리를 쓰는 업무에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유치원에서부터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는 데 익숙한 우리는 보상과 처벌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기 위해 식판을 더 깨끗하게 비우고 손을 더 열심히 씻었다. 도장에 걸린 과제라면 천방지축이던 아이들도 일사불란하게 해낸다. 목적은 요즘에도 이게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목적은 오로지 도장 하나를 더 받는 것이다. 보상과 처벌은 분명 정해진 규칙을 지키거나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할때 아주 유용한 동기부여 방법이다. 한편 아이들은 찰흙으로 외계인을 만들거나 빨대로 비행기를 만들 때는 참 잘했어요 도장이 없이도 30분, 4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집중한다. 신나하죠? 이거 뭐 이렇게 손으로 쪼물럭거리는 거. 심지어 이제 그만 정렬한 선생님의 말에도 꿈쩍하지 않는다. 규칙 지키기와 찰흙 만들기. 여기에서 당근과 채찍 법칙이 어긋난다. 규칙 지키기에서는 참 잘했어요가 당근이 될수 있지만 찰흙으로 만들기를 할 때는 상상한 걸 만들어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당근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은 규칙 지키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찰흙 만들기를 하고 있는가? 기업의 업무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파악하면 당근과 채찍은 달라져야 한다. 참 잘했어요 도장은 더 빨리 뛰게 하지만 더 창의적인 일을 하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도요타가 선택할 절충안은 이미 성과주의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실적 개선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알려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이네요. 처음에 얘기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어떤 창조를 할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어떤 그 영화 내용이 나오면서 이상한 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창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의 끝은, 마무리는 규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잘했어요 도장보다 창의적인 일을 할수 있게 해주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 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끝났네요. 다시 좀 화면을 줄이고 정확하게 딱안 줄여지네. 처음엔 잘 됐는데. 네. 여기까지가 오늘 끝이고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원래 약속했던 이렇게 자기 개발 쪽이라기보다는 뭐 역사나 문화에 관한 책에 대해서 제 내일은 할 겁니다. 네. 오늘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불금 보내실 분들은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 종료하겠습니다.